얘기를 좀 하면, 전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전 문재인밖에 몰라요. 그렇죠? 제 눈은 문재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도 안 들어오고 이낙연도 안 들어오고 솔직히 무슨 정세균도 안 들어오고 추미애도 안 들어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제 마음을 제 심장을 움직인 사람은 조국이에요. 유일하게 제 심장을 움직인 사람은 딱한 분이에요. 조국이에요. 전 노무현 문재인 다음에 내 심장을 뜨게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조국은 제 심장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무조건 민주 진영이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많이 아껴 드세요. 알겠죠? 제가 진짜 제일 걱정하는 건요, 조중동의 공격도 아니고 수구 세력들의 공격도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서 찐무더니 뭐니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들, 민주당 갈라치기 세력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면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리한 현재 경선을 고지를 밟을 텐데, 과연 그 이낙연 지지자 중에 일부지만 일명 똥파리라고 하는 인간들이 과연 1배보다 더한 공격을 이재명 지사에게 하면서, 응? 과연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할때이 사람들이 찍겠냐고요. 그쵸? 저는 그 인간들이 과연 민주 진영 사람들이고 푸샤에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걸어놓고 하는 짓은 민주당 후보들 못 죽여갖고 난리치는 이런 인간들을 여러분들이 배척하지 않으면, 걔네들이 결국은 민주당 저는 선거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2017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만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든 싫든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서 찍어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SNS를 안 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보면 그 인간들이 이낙연, 이낙연, 이낙연 떠들고 있는 인간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 이겼을 때 그래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지 하면서 표를 찍을까? 제가 볼 때는 걔네들은 1배보다 더해요. 이재명 못 죽여서 안 달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대통령 후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같이 이낙연 대 이재명 양강 구도로 가면 민주당 대선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정세균, 추미애 이런 분들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계속 잘못하다가는 흩어질 수 있는 이런 지지자들의 표를 모아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하나의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저는 저 적폐 세력들이나 수구 세력들이나 일베 놈들이랑 싸우는 거는요,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민주당 안에 강성 친문이고 문파라고 가장하면서 이 안에 끼어 있는 이 새끼들이 가장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진짜로 이놈들이 가장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개수작하지 못하게 끝까지 저는 원팀을 주장할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낀다 그러면 이방 가서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거부감 들어요. 경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 찍으면 되는 거고, 이낙연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거 그걸 뭐하러 씁니까? 응? 추미애가 이번엔 대통령 가자 이런 거 뭐하러 써요? 경선이 시작되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여러분들 겉으로는 누구를, 속마음으로는 누굴 지지해도 민주당의 이긴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계속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여기저기 다녔더니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아유, 오히려 혐오를 느끼면 투표장에 안 가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지면요, 그 사람들 대권 투표 안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민주당에서 이긴 분을 뽑는다는 그런 너무 당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갖고 선거할 수 있도록 우리만큼은 그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